지난번에는 소위 차맛이 제호 감로맛이 난다고 그랬죠. 제호 감로맛이 난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소위 자상, 그죠? 자상왕이 소위 담재도인을 만나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그차 맛을 가지고 감로맛이 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초이선사가 주 1번을 달았고, 오늘은 주 2번으로 나대경의 약탕시에서 소위 제호맛을 합니다. 제호맛을 하는데 이게 이제 네 소위 연이 있잖아요. 이 시가 네 연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두 연만 하겠습니다. 네 연째 제호 얘기가 나오니까 이 시는 아주 유명한 시죠. 여러분들, 옛날에 저도 젊은 시절에 어느 큰 스님을 찾아가서 소위 차를 한잔 마신 큰 스님 그 차실에 반드시 이 시가 소위 적혀 있었습니다. 나대경의 약탕시인데, 이 나대경의 약탕시 어디에 나왔냐 이러면, 여러분 그 항림옥로라는 책에 나오죠. 나대경의 저서 중에 항림옥로가 있는데, 이 항림옥로에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논어 얘기인데, 논어 반부. 가 나옵니다. 이 항림옥로에서 나옵니다. 이 나대경의 소리가 소위 송나라를 일으킨 태조를 위해서 논어를 반 읽고 내가 창업 공신이 됐는데 앞으로 소위 이 나라를 소위 번창시키기 위해서는 나머지 반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밤을 새워서 공부합니다 하는 논어반부 얘기가 이 항림옥로에 있는데, 오늘 소위 이 제호란 얘기, 제호감로란 얘기도 소위 항림옥로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기를 하죠. 제목이 나대경의 약탕시. 동도서에 그대로 나와 있죠. 약탕시에 송풍해우 도래초. 소나무에 바람이 불고 회나무에 비가 내리고 도래. 그래, 자, 처음으로 도래할 때 처음으로 이 말입니다. 처음으로 급히 구리 병을 땡겼어. 그죠? 중로로부터 소위 이동을 시킨다. 뭐 이런 대체로 뜻이 되겠죠? 아마 차를 끌리는데 차물이 다 익으니까 중로에서 차병을 소위 내려놓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제 일반적인 직역이고, 차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도인에 가깝죠. 차를 하는 사람은 거의 도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차 하는 사람이 다들 소위 격이 높게 행동을 하지요. 그래서 큰 다도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송풍해우라. 송풍이란 소리가 우리가 소나무 숲이 있다 합시다. 여기 바람이 이렇게 소나무에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분다면 쉬쉬 하겠죠. 여러분 그 화로에 물을 끓이면 화로 솥에 물이 뭡니까? 쉬 끓여서 이렇게 이제 물 돌아가는 소리가 나죠. 쉬그 얘기입니다. 이게 송풍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이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 회우 전나무 회나무 좋습니다. 회나무라 갑시다. 회나무에 이 나무라 합시다. 이 나무에 비가 팍 떨어지는 소리. 쉬쉬.
좀 물 익는 소리와 돌아가는 소리 좀 세지겠죠?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또 심하게 놓으면 말발굽 뛰는 소리 난답니다. 급하게 막 이런 말발굽 뛰는 소리가 난다 이렇게도 하고 여러 소위 이 자실을 남긴 사람들은 거의 뭡니까? 도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는 사람들이 그런 도인을 닮으려고 많이 애쓰지요. 자, 송풍 회우가 그런 뜻입니다. 차소태, 차물이 익어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풍으로 바람소리와 빗떨어진 소리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 송풍회우가 처음으로 들려올 때, 들려온다는 겁니다. 물 끓는 소리가 들려올 때, 급히 중로에서, 그죠? 그러니까 막 우리가 화로가 있겠죠. 화로가 이렇게 있는데, 화로인데 이 화로 겉을 뭡니까? 대나무로 이렇게 사놨겠죠. 대나무로 사놨다. 이걸 우리가 중로로 본다고 그러면 중로 위에 있는 이게 주전자가 있겠죠. 그죠? 주전자. 차 주전자. 이걸 이제 이렇게 내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룬다. 그죠? 물 끓으면 물을 주전자를 이렇게 내룬다. 이렇게 보겠네요. 그래서 급히 동병을, 구리, 소위 병을, 구리로 만든 병을 여기서 화로에서 끓고 있는 물 끓는 소리 나는 이거를 뭡니까? 내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것은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 또 차는 사람은 이렇게 물이 끓으면 이 솥의 뚜껑을 열고 여기다 뭡니까? 물을 떠내기도 하죠. 그죠? 물이 다 익었으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 물이 다 익었다. 그죠? 그러면 물을 떠서 우리가 차병에, 그죠? 차병에 차 담는 다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차를 끓여 마신다, 우려 마신다 하는 대목입니다. 그걸 좀 근사하게 표현했죠? 근사하게. 자, 한번 더. 송풍회우 도래초.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일어나고, 회우, 전나무, 해나무 사이로 빗떨어진 소리가 들려올 때, 처음 들려올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물 끓는 것을 비등이라고 하면, 비등. 비등하면 초비죠, 이 초비. 처음 물 끓는 소리가 이런 이제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날 때, 급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을 경과하면서 물이 다 익어가니까, 급히. 또 지나면 물이 너무 뭡니까? 물이 너무 노숙해져 버리면, 그죠? 노숙해져 버리면 뭡니까? 할배 한매 물이 되잖아. 한매 할배 물이 되잖아. 그죠? 팔팔할 때, 팔팔해서 처자총각 때 물을 가지고 차를 달여 먹는다. 이렇게 보려고 하죠. 급히 이 말입니다. 급히 끌어 땡긴다. 뭐를? 구리병을. 그죠? 요 있는 구리병에 소위 물 끓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 이 말입니다. 뭡니까? 중로. 소위 지금 이 구리병은 이요 화로인데 대나무로 이렇게 해놓은 중로 사이에서 끓고 있다. 이것을 뭡니까? 소위 옮겨서 이별이니까 이별이죠. 옮겨서 뭡니까? 동병을 옮겨서 급히 땡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다 알죠? 나댕의 약탕시에 네 절이 있습니다. 네 절인데 오늘 두 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